다음은 김학주의 마켓 키워드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시장 여러 가지 이슈를 통해서 시사점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한가람 투자자문 김학주 부사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그래도 금요일인데 주가가 좀 강하게 올라서요. 11월 장이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연말에 대한 또 내년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갖게 합니다. 내년 전망들이 이제 슬슬들 나오더라고요. 비교적 장밋빛 전망들이 2300, 400 많았습니다. 부사장님은 내년을 이렇게 보실 때 그림을 그리실 때 지금 대략 윤곽이 어떠세요? 저는 좀 좋게 보는 편인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경기 회복이 잘 안 되고 하는 이유는 그동안 이제 그 양적 완화를 통해서 경기를 부양했을 때 그 부작용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가장 큰 거는 아무래도 소득의 불균형이 심해지면서 이 소비 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의 구매력이 계속 떨어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소비도 시들해지고요. 별로 좋지 않았었는데 이런 거를 이제 그 계층 간의 불균형이다. 예, 그런 것들이 상당히 장애 요인이 됐었죠. 근데 또 하나 커다란 그 불균형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지역 간의 불균형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몇십 년 동안 이제 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이름으로 이 제조업이 다 중국 쪽으로 왔었죠. 그래서 중국이 성장을 하면서 필요한 그 생산재들을 다 만들어 줬었죠. 근데 이제 환경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안 돼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잠재력은 있는데 결국 환경 때문에 안 되니까 그런 이 제조업들을 미국이나 유럽이 받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 리쇼어링이라고 그러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미국이나 유럽은 이제 그 고용이 좋아지면서 소비가 늘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생산성을 감안한 인건비가 한 몇 년 전만 해도 중국이 미국의 17%밖에 안 됐었는데 네. 지금 한 44%까지 올라왔으니까 이런 리쇼어링을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핵심어가 밸런싱이죠. 그동안 너무 불균형됐었는데 이제 균형으로 네. 가면서 선진국들도 고용이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중국은 조금 사업을 뺏길 텐데 그래도 중국은 아직도 잠재력이 많은 그런 나라고 특히 네. 이제 위안화가 강세로 가면서 소비가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세 군데가 다 고르게 좋아질 수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이 저기 출구 전략이라는 게 이벤트 리스크이기 때문에 뭐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불안해하는 것 같은데 그런 우려만 지나가고 나면 굉장히 그런 건전한 그런 성장이 기대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세계 경제 어떤 구조적인 변화, 불균형이 좀 해소될 수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내년 경제나 시장을 좀 좋게 보신다라는 말씀이셨고요. 네. 부사장님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역 간의 불균형은 해소가 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계층 간의 불균형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해주셨어요. 그럼 지속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계층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가진 자들이 쉽게 내놓지는 않는데 예. 근데 그 가진 자의 가장 커다란 부분이 기업 아닙니까? 근데 기업의 돈을 정부가 뺏어서 민간인한테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기업이 이제 모은 돈으로 이제 투자를 안 하고 계속 쌓기만 하면 거기다가 세금을 매기겠다. 사실 예. 이거는 더블 택세이션이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의 의지를 잘 보여주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동안 사실 그 양적 완화를 통해서 이제 정부가 이 이자를 많이 떨어뜨려 줬고 또 이제 인위적으로 소비를 늘려줬지 않습니까? 부양을 통해서 그리고 인건비는 반면에 되게 쌌으니까 기업들이 굉장히 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정부는 그 돈을 좀 투자를 해서 고용을 좀 늘려다오. 근데 기업이 하는 말은 소비가 별로 안 좋아서 투자할 데가 없습니다. 좋다. 그러면 이제는 그 돈을 차라리 그냥 배당을 주거나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해서 사람들한테 소비를 할 수 있게 해라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역할을 누가 하냐면 이제 액티비스트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장하성 펀드처럼. 그러니까 이제 기업이 쓸데없이 돈을 막 쌓아두거나 아니면은 뭐 부정한 짓을 해서 투자자를 착복하거나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거를 이제 액티비스트라고 그러는데 정부가 그 활동을 지원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헤지 펀드들도 이 액티비스트 펀드들의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재미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커다란 방향이 된 것 같아요. 이럴 경우에 이제 가장 수혜주는 역시 우선주죠. 그러니까 주가는 싼데 배당을 많이 주니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익여금이 많은 기업들. 그리고 기업의 지배구조가 취약해서 이 액티비스트의 공격을 받을 만한데 그런 데를 잘 찾아보시면 아무래도 좋은 투자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얘기를 부사장님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중국 삼중전에 사실 많은 세계의 시장이 주목을 했고 기대도 많았는데 끝난 직후에는 소문난 잔치였다. 좀 실망감이었어요. 네. 일단은 뭐
핵심은 시장 주도 개혁이었는데 이게 너무 원론적인 얘기였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2014년 중국이 공격적으로 좀 펼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어떤 거라고 보세요? 저는 철도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수혜주는 철강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시클리컬 중에서 철강주만 못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한번 경기 관련주 가운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데 중국이 이제 1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했는데 이 철도 사업이 스케줄 대비해서 진도는 40%밖에 못 나갔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뭐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정치인들이 싸웠죠. 그리고 이제 금융 쪽도 불안해서 이제 섀도우뱅킹 쪽으로 자꾸 이 부실한 투자가 늘어나니까 그것도 좀 힘들었고 또 이제 고속철이 그 사고 났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연된 부분이 있었는데 안 했던 것만큼 2014년에 한꺼번에 다 해야 되니까 그런 수요의 회복이라는 걸 좀 볼 수 있겠고 공급 쪽도 좀 축소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중국의 가장 커다란 문제가 스모그 아닙니까? 그거를 일으키는 장본인이 뭐냐? 그러면 산업시설인데 그중에서도 유연탄을 쓰는, 그러니까 석탄을 쓰는 철강업체들이 제일 심각해요. 또 노후시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삼중전회에서도 그거를 좀 구조조정하자라는 말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세계적으로 중국의 그 반덤핑 그 재소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중에 가장 많은 게 철강산업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구조조정에 굉장히 합리화, 논리가 좀 충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또 하나 이제 그 스모그를 일으키는 게 가솔린이나 디젤을 쓰는 자동차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기를 쓰는 철도로 바꾸자 하는 거니까 철도를 이제 빨리 깔아야 되고 특히 중국의 대중교통 보급률이 뭐 48개국 중에서 34위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빨리 서둘러야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제 이 철강 산업이 조금 이 수요가 확대될 수 있겠다라고 보고요. 원자재 측면에서도 2011년에 이 광산 투자가 피크였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쯤, 그러니까 2년 후인 한 뭐 올해 말이나 내년 정도가 되면은 그런 그 석탄이나 철광석 같은 것들이 공급이 굉장히 많이 늘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 번 더 원가가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도 보지 않았던 그런 철강 산업을 지금쯤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삼중전회가 9일날 개막을 해서 12일날 폐막을 했는데 내용에 대해서 뭐 원론적이다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지 않았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이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조만간 공개한다는 뉴스가 들어와 있는데 선혜 씨 얘기 좀 잠깐 보고 갈까요? 네, 네 삼중전회 직후에 내용이 좀 네. 수상적이다라는 평가들이 참 많았었는데요. 공보 전문이 다음 주 중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홍콩 언론이 오늘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개혁 내용이 이 공보 전문에서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데요. 삼중전회 폐막 후 발표된 공보는 개혁의 주제들을 간단히 건드렸을 뿐이고 이 전문 내용은 훨씬 더 구체적이라면서 전문에는 환율 개혁 이라든지 이 부동산세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전문에는 많은 내용이 담겨 있다. 기대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기대감을 좀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다음은 이제 미국 증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미국은 주가가 사상 최고치지만 사실 일부에서는 조금 버블 논쟁들도 좀 있고요. 그런 가운데 또 이 과거 2000년대처럼 이제 IT주들이 뭐 트윗이 또 상장했죠.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도 실적은 별로 좋지 않은데 주가는 급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이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2014년을 빛낼 네. 테마 중에서 가장 커다란 게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 기업들이 대규모의 경제를 이용해서 소비자들한테 싸게 생산해서 주는 것 그게 미덕이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중국인들조차도 좀 이제 수요가 세련돼지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대중들이 각자 원하는 것들을 알맞게 원하는 대로 생산해 주는 것. 그리고 이제 그 신제품을 제조하는 것보다는 있는 것들을 어떻게 다 효과적으로 잘 사용해 주는가 그런 어떤 어레인지 해주는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이 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자동차도 굳이 주차할 필요가 없이 노는 때는 이제 남한테 렌트해서 수수료를 받는 그런 서비스를 어레인지 해주는 그런 산업들이 뜨고 있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변화가 이러한 어떤 그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을 위한 인프라, 그러니까 뭐 초고속 통신망이 깔리고 그다음에 클라우드 환경이 조성되고 빅데이터가 이제 구축이 되고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 안에서 이제 얼마나 이 아마존과 같은 플랫폼이 강한 위력을
보여주는가 하는 게 주가에 지금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가 필요한 게 있으면 일단 아마존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존이 거기서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의 필요를 연결해 주는 거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뭘 원했는데 그거를 갖고 있는 상대방이 없으면 아마존이 직접 거래 상대방에 대해서 딜링을 해주죠. 그럼 아마존이 이제 소싱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제조업체들이 아마존 밑에 달라붙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제조업체들은 이제 그런 마케팅 채널 같은 것도 잃어버리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그 제조업이 서비스업의 신녀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또 이제 이런 플랫폼이 원하는 대로 물건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저스트 인 타임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다품종 소량을 할 수 있는 그런 제조업들이 좀 괜찮아지는 그런 쪽으로 좀 바뀌어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커다란 어떤 그 부가가치를 주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 앞으로 증시를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도 여기서 이제 새로운 부가가치가 나올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쭉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만 뭐 과거의 어떤 전통 산업의 생산 어떤 환경보다도 이제는 어떤 플랫폼 그리고 또 소프트웨어 이런 얘기를 그동안도 많이 하셨는데 네네. 지금도 어떤 그 소비의 변화들 뭐 이런 것을 연결시켜주는 이런 매체들이 있고요. 그런 가운데 또 최근에 이제 구체적 전자상거래나 모바일 결제 이런 쪽도 계속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네. 것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글쎄 뭐 그런 것 관련해서 네. 이제 또 통신주나 그러니까 네. 신용카드 서비스가 돼야만 이런 것들이 좀 뭐 되지 않을까. 그래서 통신주나 네. 카드 업종 같은 것도 이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들이 이 클라우드 환경에 좀 익숙해질 때까지 익숙해지고 나면은 좋겠죠. 분명 수혜주가 될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 모바일 고객 중에서 이제 그 4세대 보급률이 지금 47%까지 올라왔거든요. 근데 60%가 되면은 거의 맥스예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성장 속도가 둔화될 것이다라는 게 문제고 또 두 번째는 3G 때는 그래도 이제 SKT가 제일 강하고 KT 뭐 그 정도였었는데 이제는 LGU 플러스까지 강자로 올라왔기 때문에 경쟁이 좀 치열해지고 있거든요. 사실 지금도 이 초고속이면은 그 속도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투자를 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피드를 조금 더 올리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별로 차이도 없는데 조금이라도 이제 그 차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가. 또 KT가 최근에 되게 힘들었는데 앞으로 이제 캐치업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심한 그런 경쟁 카드를 내놓을 것이다. 이렇게 보니까 통신은 조금 뭐 쉬었다가도 될 것 같고 신용카드는 사업 자체가 기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첫 번째 이유는 이제 인구 노령화죠. 그래서 이제 사람이 늙으면 이제 며느리한테 돈 받아서 쓰는데 과연 내가 이거 못 막으면 어떻게 될까 생각하니까 직불카드로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신용카드에서 직불카드로 넘어가는 거고 정부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지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그동안 이제 성장기에 주로 신용카드로 많이 빚내서 썼지 않습니까? 그 버릇이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들의 레버리지를 낮추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정책과도 이제 맞물리는 것 같고 앞으로는 이제 신용카드의 기능이 이 단기 소액 대출하고 이제 결제 수단이 섞여 있는 건데 결제 수단 그러니까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모바일 결제 앞으로 결제 기능 이런 것들은 은행이 가져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행도 지금 사실 비즈니스 모델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거는 은행이 가져가고 신용카드는 이제 단기 소액 대출만 남으니까 사실 조금 취약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좀 명암이 대비되는 그런 섹터들이 쭉 나뉘는 것 같습니다. 예. 부사장님 어렵게 오셨는데 그냥 보내드리기가 굉장히 아쉬워서요.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내년도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일단 보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대부분의 의견 자체가 내년도에 이 시장을 이끌 업종 자체가 경기 민감주와 내수주를 봤을 때 경기 민감주에 대한 의견이 좀 더 많은데 우리 부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만약에 이 부분이 동의를 하신다 그러면 경기 민감주 중에서도 올해를 좀 이끌었었던 뭐 IT라든지 자동차가 올해 시장을 굉장히 좀 많이 이끌고 올라왔다 그러면 또 이제 반대쪽에 있는 게 이제 턴어라운드 종목들, 네. 업종들 그러니까 뭐 화학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이 두 쪽에서 내년도에 이 힘겨루기가 만약에 일어난다 그러면 어느 쪽이 좀 더 유망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경기가 이제 턴어라운드 돼서 초기에는 화학이나 철강 같은 그러니까 시클리컬 같은 것들이 좀 더 빠르게 갈 것 같아요. 예. 그게 이제 부각되는 속도가 빠르니까 그 다음에 경기가 정말로
좋아진 속도가 뚜렷해지면은 그때는 이제 컨슈머 디스커션으로 그러니까 IT나 자동차 같은 것들이 더 힘을 내면서 그 다음에 바톤을 받겠죠. 근데 끝까지 갈 종목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큘러 그로스, 그러니까 이제 장기 성장이 가능한 그런 종목들, 플랫폼이나 뭐 전자상거래라든가 그러니까 수요가 블루오션으로 막 상승하는 그런 업종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 테마 속에 있는 것들이 앞으로 이 사회를 바꿔줄 만한 그런 업종들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학주의 마켓 키워드 한가람 투자자문 김학주 부사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